김영록 지사가 전남 의과대 신설과 관련해 공모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불참을 선언한 순천대 등은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진구 의회가 또다시 의회 사무과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의장 저격 삭감이라는 비난이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의 갑질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신안군이 신안군을 상징하는 수목을 각오도에서 유일하게 자생하는 나한송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수두가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유아뿐 아니라 학생과 성인들의 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의과대학 신설 문제에 대해서 공모를 통한 추천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공모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또 전략적 판단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공모가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는데요. 공모 불참 등을 선언한 순천대학교 총장 등은 무한 인내로 대화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김영록 지사가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초미의 관심은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신설 공모. 질문이 쏟아졌고 김 지사는 의대 신설을 위한 공모는 절차대로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공모 방식에 의지 않고 어느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다른 대안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다 대체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모 방식에 의해서 저희 전라남도는 추천을 한다 이거죠. 김 지사는 만약 5월 중에 전남 의대 정원 배정이 실패하더라도 당초 2,000명 증원 규모 중 대학별 조정 후 최소 500명으로 예상되는 남는 정원 내에서 계속 전남 의대 신설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모 방식에 반대하거나 전략적 판단을 요구하는 여론도 있지만 전략적 판단은 도민 신뢰를 받기 어렵고 나중에 감당하기 힘들다며 공모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공모 중단이나 철회는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김 지사는 공모에 반대하는 순천대 총장과 순천시장에 대해서는 무한 인내로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천대 총장님이나 순천시장도 필요하면 더 만나서 대화하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전라남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겠다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지역 갈등을 조정할 수 있고 전남도에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공모에 반대하는 순천대 등을 향해 공모에 참여할 것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모 자체가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라는 김영록 지사. 전략회의에서 전남도청 간부들에게 의대 신설 공모와 관련해 충분히 숙지한 뒤 순천대와 순천시 등에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학 관계자 등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주쯤 전남 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강진군 의회가 상반기에 이어서 또다시 의회 사무과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김범희 의장을 견제하기 위한 의원들의 저격 삭감 논란이 또다시 불거진 가운데 일부 의원들의 갑질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강진군 의회 1년 평균 예산은 10억 원. 강진군 의회는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의회 사무과 예산 9억 7천만 원 가운데 51%인 5억 원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사무과 예산이 절반 넘게 삭감된 것은 의회 개원 이래 처음입니다. 복사기 용지나 잉크 등 사무관리비와 직원 출장비와 교육비 등 예산이 없어 의회 운영은 마비될 상황입니다. 현재 남은 예산은 600만 원 남짓.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주요 행사들이 많지만 지금 예산으로는 제대로 진행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사무실 운영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상황이라 그게 제일 우려스럽고 가능하다면 그 부분만 해결되면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원인들과 접촉하면서 풀 수 있는 상황인데 사무실 운영 자체가 지금 안 될 상황이라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의장 불신임한 발의와 셀프 예산 삭감 등이 이어지면서 김보미 의장을 견제하기 위한 의원들의 저격 삭감이라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진군 의회 예결위는 김 의장과 의회 사무과가 홍보비 등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무과 직원들이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등 사실상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삭감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 혼자 수행을 해주고 우리는
그런 저기 수행한 적이도 없고 부의장 같은 경우도 책상에 같은 데 가면 먼지가 이렇게 있어도 청소해진바도 없고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실은. 이 같은 내용이 계속되면서 공무원들의 고충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각종 심부름은 물론 갑질의 고성까지 내지르는 등 도를 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통영으로 워크숍을 갔어요. 의회 사무과고 의원들 함께 지금 생겼는데 그분한테 이제 맥주나 술, 맥주나 이런 거를 자기 방으로 사달라. 강진구 의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 의장을 만장일치로 배출하는 등 야심차게 출범했던 9대 강진구 의회. 오는 6월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여전한 몽리에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상호중공업의 모 하청업체가 여성 직원을 남성 탈의실에 대기시키는 등 부당징계했다며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측은 피해 여성이 앞서 안전수칙 위반권을 원청에 신고했다는 의심을 사면서 탈의실 대기와 함께 직무와 관련 없는 책을 읽도록 지시받는 등의 징계를 받아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 측은 문제가 된 장소는 탈의실이 아닌 용접팀의 사무실이라며 해당 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등 공적으로 사용해온 장소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남 지역 2024년 개별 주택 가격이 전년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남 개별 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0.58% 올랐으며 시군별로는 함평군 1.44%, 고흥군은 1.14%, 화순군 0.85% 순으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개별 주택 공시가격은 22개 시군 누리집과 부동산 공시가격 가격 알림위에서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신안군이 신안군을 상징하는 수목을 소나무에서 나한송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내에서는 나한송 자생지가 신안군 가거도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길 옆으로 나란히 뻗어 있습니다. 신안군의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잎끝이 동그랗고 남부지방에서 잘 자라는 나한송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이 숲은 모두 4천여 그루의 나한송이 4km에 걸쳐 심어졌고 앞으로 15km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나한송은 남부지방의 금송이라고 할 만큼 수형이 아주 아름답게 자라고 그리고 이게 상록 침엽수인데 소나무처럼 늘 사계절 푸른 잎을 가지고 있고 특히 나한송은 국내에서 신안군 가거도에 유일하게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거도 나한송은 수령만 270년을 넘을 정도로 대단히 귀한 나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안군만의 독특한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나한송은 신안군을 상징하는 군목으로 지정됐습니다. 기존의 상징목인 소나무는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34곳에서 상징목으로 사용할 정도로 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안군민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그런 군의 군민 정신하고도 정체성이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나한송으로 이렇게 군목으로 변경하게 된 겁니다. 신안군은 앞으로 군을 상징하는 해당화가 더 이상 군락으로 자라지 않고 있어 새로운 상징화를 선정하는 작업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요즘 수두가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이맘때 영유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인데요. 최근 중황색도 감염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담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중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메시지입니다. 교내 수두 의심 학생이 발생했으니 유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국내 수두 환자는 2월부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2,300여 명이 감염됐고 올해 누적 환자는 8,000 명이 넘었습니다. 전남에서도 지금까지 400명 가까이가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두는 보통 영유아와 초등학생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중학생도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인도 예외는 아니라며 수두가 유행하는 6월까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열도 안 떨어지고 한 일주일간 되게 고생을 많이 하죠. 어른들이 훨씬 더 증상이 심해요. 드물지만 걸리게 되면 아주 복잡하죠. 고열과 함께 온몸에 물집이 발생하는 수두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2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만 2만 6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느슨해진 방역의식이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기침할 때 입과 코를 가려야 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심박울로 인하여 감염률이 더 높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수두 예방접종은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가 적절하지만 접종 시기를 놓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제44주년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가 올해 행사는 5.18 공법 3단체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행사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특전사 동지회와 화해 선언을 해서 갈등을 빚어온 공법 3단체와 기념행사 방향성을 논의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간담회가 마련돼 있다며 하나의 5월이 될 수 있도록 갈등을 봉합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사위는 올해 전야제는 관객과 배우가 하나 되는 몰입형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5.18이 미래 세대로 전승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오는 5월 29일 개막하는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100억 원대 예산을 사용하는 성급한 행사라고 지적하고 안전대책과 학교 현장의 예산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논평을 통해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의 프로그램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전남 8만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체험학습으로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교통혼잡 지역에서 안전사고 대책 등을 남은 한 달 동안 철저하게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완도 금일수협이 오늘 금일수협 다시마 위판장 일대에서 바다와 인연을 맺다를 의미하는 해연제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기존 다시마 초매식을 새롭게 꾸민 해연제에서는 많은 어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공연과 특산물 레시피 홍보,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을 확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해연제라는 이름으로 새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업인의 삶의 질, 또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거듭나게끔 만들어 보려 합니다. 제53회 전국 소년체전과 제18회 전국 장애학생체전을 앞두고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 발대식에서는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자원봉사자 700여 명이 참석해 으뜸 전남 자원봉사 함께 날자 감동체전을 슬로건으로 성공 개최 의지를 다졌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종합상황실과 경기운영지원, 경기장 안내와 의료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목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오늘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에서 연합회의를 열고 지역특화사업을 선정하는 등 올해 사업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목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양한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협력해 복지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복지자원의 발굴과 연계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과 28일 신안군 자은도 양산해변에서 열린 100+4 피아노섬 축제에 1만 6천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에는 100+4 피아노 오케스트라 공연과 나도 피아니스트라는 일반인 참여 공연, 세계 김밥 페스타와 보라의 댄스 페스티벌 등이 함께 펼쳐져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완도군의 대표 축제인 2024 장보고 수산물 축제가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완도 해변공원과 해양치유센터 일원에서 열립니다. 완도군은 올해 축제를 장보고 대사 업적 재조명과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맞을 예정입니다. 축제 첫날인 5월 3일은 남도 국악 한마당과 개막 공연이 펼쳐지고 5월 4일은 어린이 어울림 한마당과 전통 노젓기 대회, 224m 김밥 만들기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본격 영농철을 맞아서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봄철 농촌 일손돕기를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일손돕기 중점기간 도와 시군 각 부서별로 전 직원이 1회 이상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농협 등 유관기관에도 농촌 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추진 농작업은 기계화가 어려운 양파 마늘 수확 작업과 과실 속개, 봉지 씌우기 등입니다. 국내 목포해양대학교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에 선정돼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28억 원을 들여 관련 기반시설 구축과 직종 전환 훈련을 실시합니다. 목포해양대는 그동안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협력해서 저탄소 친환경 스마트 항만 전환을 위한 재직자 훈련 과정을 준비해왔으며 이번 선정으로 재직자 역량과 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도군은 오는 5월 3일부터 이틀 동안 진도개 테마파크 일원에서 대한민국 진도개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진도개 고향, 진도개 테마파크에서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반려견 시범과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 마술쇼, 진도개와 사진 촬영 행사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영암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5개년 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28년까지 영암군청 17개 부서가 2,92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사회가 함께 영암의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구조를 정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영암아이 종합계획은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환경 조성 등 7개 분야 49개 사업이 담겨 있으며 영암군은 5월 4일 영암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지역사회에 선포할 예정입니다.